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가수 임창정 씨가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뮤지컬 무대에 섭니다. 벽을 뚫는 남자 이후 무려 10년 만의 도전이라고 하는데요. 임창정 씨에겐 그야말로 선물 같은 뮤지컬이라고 합니다. 임창정 씨는 자신한테 잘 어울린다는 작품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어떤 작품인지도 모르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 오래전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데요. 임창정 씨는 영화 속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던 다니엘을 연기합니다. 아내와 이혼 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유머러스한 유모 다웃파이어로 이중생활을 하는 역할인데요. 실제로 다섯 아이의 아빠인 임창정 씨는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맡았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이번 뮤지컬은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